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육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 어제 제가 분갈이 했던 창 아이들 창모듬 세트 구매했던 담양의 꽃빛 농원에서 제가 세트로 산 창아이죠. 예쁘죠?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 6종 바라기 2 세트에 이렇게 심어졌답니다. 창아이도 빛나고 화분도 빛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는 애성입니다. 애성. 전번에 제가 묵둥이 합식했던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들 참 예쁩니다. 이번에 지금 꽃빛 농원 그 밴드에 가니까요. 창 세트로 판매가 아니라 단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밴드에서 판매보다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는 그 상점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셔서 구매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거기 보시면 또 사장님께서 이벤트도 하셔요. 단품 모아로 뭐 세네 개 이렇게 모아서 이벤트 추첨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보시고 다른 분 활동하시는 것도 좀 보시고 또 참여도 하시고 하면 재밌는 다육 생활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 아이들 이렇게 쭉 저희 집에 오늘은 날씨가 일요일인데요. 안개가 껴 있는 걸 보니 해가 반짝 날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지금 7월이라는 날씨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춥습니다. 아침 바람은 선선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집 다육이 이렇게 전체 사슬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받았냐? 여러분들 덕분이죠. 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또 제가 소개한 행복한 꽃그릇 저도 단골이죠. 그 사장님이 선물을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이번에 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모두 뭐지 그게? 도담이죠. 도담 스마일 TV님 유튜버 하시는 그분이 이제 행복한 꽃그릇 그 현장 그 상점에 가서 직접 저의 촬영을 하시잖아요. 그분의 영상 보면 이렇게 특가로 나온 신제품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런 것도 많고 또그 제가 이제 생산이 중지되고 이번 제품으로 끝이라는 말을 들은 도담이라는 시리즈 있어요. 도담 9종. 9종이 55,000원이었었거든요. 그분 소개로 인터넷 엑스플랜 행복한 꽃그릇 가도 있지만 그 스마일 TV님의 영상에서 소개해 주신 화분이 싸요. 훨씬 싸요. 10,000원 정도 싸요. 제가 알기로는 세트에 그러니까 훨씬 저렴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선물이 세트가 하나 더 도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제가 원래는 나눔을 1,500명 그리고 2,500명, 1,000명 단위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연찮게 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선물을 주셨으니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보답을 하는 의미에서 제가 내놓은 여러분 행복 나눔 2입니다. 1은 전번에 했었죠. 이번에는 2, 두 번째로요. 제가 말씀드릴 게또 하나 있는데요. 행복 나눔 1 추첨 영상 말고 나눔 영상이라고 있어요. 그때 비엔또 화분 언백싱 하면서 제가 그때 나눔을 처음으로 했는데요. 그 영상은 제가 삭제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유튜브 정책에 그 사진, 그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그 사진 있죠. 그걸 캡처해서 제가 같이 올려드렸는데, 그런 걸 하면, 정책이 어긋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제가 그런 걸 올린 사진이, 서란 모양의 화분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비엔또. 그거하고 두 개더라고요. 그래서 그두 영상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해서요. 그 영상 아마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행복나눔 두 번째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도담 제가 구매를 했던 도담부터 보여드릴게요. 어제 제가 그젠가 토요일날 금요일날인가 받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위에 지금 진열대에 위에 올려놨더니 비가 토요일날
금요일에 왔었어요. 그래도 비가 올 피를 많이 좀 맞았어요. 맞아서 지금 젖었는데요. 어제 또 해가 뜨고 바람이 좀 많이 불어져서 좀 마른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상자는 이렇게 쌓여진 포장지는 뜯지 않았네요. 상자만 제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구종이에요. 굉장히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제가 사장님께 특별 주문을 했는데요. 스마일 TV님의 영상을 보고 제가 주문을 했답니다. 그분 영상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신다면 그 영상도 찾아보시고 그 영상이 며칠 날 나갔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일주 전? 일주 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구종에 55,000원이랍니다. 55,000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구매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거 사장님께 선물 주신 거는 비엔또라는 찾아봤거든요. 제가 인터넷으로. 비엔또라는 화분이었습니다. 이 화분은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화분도 그 예전에 신화부로 있지요. 제가 구매한 신화부로하고 비슷한 꽃 모양입니다. 꽃. 행복한 꽃그릇은 다꽃 모양인데, 요런 거는 이제 이렇게 색인 거고요.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생긴 꽃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물을 제가 7종인데요. 이것도 인터넷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7종 세트 구성에 10% 할인 들어가서 42,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화분입니다. 사이즈가 좀 다양하고요. 이것도 좀 모양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넓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직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선물을 받았답니다. 너무너무 제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저는 제가 필요해서 산 거잖아요. 근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아셨는지 선물을 주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엔또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것부터 풀어볼까요? 사이즈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요새 콩분을 지금 저용, 사용 안 하려고 지금 정리하고 합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콩분이 많이 줄었어요. 줄어서, 이제 콩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화분이 있어요. 쓰던 것도 많고, 그래서 콩분은 지금 구매를 안 하고, 큰 거를 구매를 하는데요. 이렇게 큰 거, 사장님께서 제 영상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죠? 크고 이게 타원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직사각형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여기다 15, 16cm고 옆으로 긴뭐 이두 군생이나 합식용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분도 있었고요. 초록색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 디자인이 7종이 달라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식용으로 써도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화분은 합식용으로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그만 거 500원짜리 다육 사서 좀 땅에 붙어 있는 거, 목대 있는 거 말고요. 그런 아이들 도테랑이나 뭐 샴페인, 뭐 미니마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아이들 이렇게 쭉 옆으로 나란히 심어주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다르죠 모양이. 이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제가 딱 좋아하는 사이즈입니다. 저 이런 사이즈 지금 보고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와, 이쁘네요. 색상도 이렇게 꽃 모양, 입체적인 꽃 모양입니다. 이게 매화꽃이죠. 잠깐만요, 이게 깨졌네요. 깨졌어요, 꽃이. 이게 꽃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부딪히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쁘죠? 화려하니 정말 예쁩니다.
나이가 나이라고 자꾸 나이 얘기하면 또 혼날 수도 있어요. 그 예전에 3, 40대보다는 이렇게 꽃이 좋아졌어요. 꽃이 좋아졌고 화려한 이런 꽃 화분이 저는 좋더라고요. 이제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나이가 아니겠죠, 그죠? 괜히 나이 얘기했다가 혼날라고. 나이가 아니라 각자 취향이다고 말을 할게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좀 낮네요. 이게 폭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폭이 낮은 거는 목대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목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 아이를 골라서 이렇게 풍성하게 심어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보 때는 몰라갔고요. 풍성하게 심질 않았어요. 막 아주 조그만 거를 아주 그냥 애기를 이런 데다 막 심어가지고 아이가 좀 모양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진짜 경험이 많은 다육맘입니다. 저도 말씀드리기가 너무 길어서 그런데 우여곡절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다육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만큼 키우기 위해서요. 이거는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건 사이즈가 좀 작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할게요. 오늘은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행복나눔 이야기도 지금 말씀드려야 되고 해서요. 이거는 이렇게 좀 얘보다 좀큰 1, 2 이렇게 이쁘죠? 우와 꽃 이쁩니다. 이런 거를 선물로 주셨답니다. 처음 받아봐요. 진짜 이런 선물을 제가 이렇게 다육생활 하면서 이런 선물까지 받는다는 거는 아주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정말로. 이쁩니다. 하늘색으로 해서 이렇게 7종 이렇게 세트였습니다. 7종 비엔또라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각자 틀려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겠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비엔또라는 화분 4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구매한 화분을 보여드릴게요. 이 화분 정말 제가 사이즈 확인을 다 했거든요. 인터넷 들어가서.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였습니다. 이렇게 큽니다. 두담 9종. 인터넷 가면 9종은 없어요. 9종이 아니라 6종은 있더라고요. 두담 시리즈에서 화이트, 분홍이, 뭐 하양이, 분홍이, 파랑이 이렇게 있는데 이는 파랑인데요. 6종의 가격이 4만원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9종에 55,000원이니까 훨씬 더싼 거죠.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고요. 이거는 9종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랜덤으로 사장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맞춰서 보내주십니다. 색상 3개씩 해서. 오 이쁘다. 그죠? 사이즈가 제가 잘 어디다 줬지? 10cm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cm 넘고 여기는 9cm 정도예요. 굉장히 큽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작아지는 화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물말임이 굉장히 좋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랑이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 선택 잘했네요. 역시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보는 눈이 좀 많이 정확해집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이거는 더 넓네요. 폭이 이 폭이 이거는 13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랑이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양이도 3개에서 9개 9종에 55,000원 도담입니다. 이렇게 다 다르네요, 그죠? 디자인이 이거는 위로 좁아지는 화분이네요.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화분 이렇게 있고요. 다 다르구나 모양이.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요거는 동그란 모양의 화분. 사이즈가 다 너비가 이렇게 크네요. 보면 칼을 안 가져와서 아니죠. 자루 안 가져. 10cm 이상은 될것 같아요. 다 넓이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 중에서는요. 그다음에 하양이 하나 더 있네요. 하양이는 이렇게 이런 모양. 자연스러운 모양.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고 주물딱주물딱해서 이런 걸 어떻게 기계로 이렇게 찍어내죠? 이런 모양을. 울퉁불퉁한데 신기합니다.
예쁩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크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큰거 좋아하시는 분은 사이즈가 굉장히 맞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스타일,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 이 아이는 좀 다리가 없고 이렇게 생겼네요. 긴 원통 모양입니다. 원통 모양이고요. 빨리빨리 해야 되네요. 다 모양이 9개가 다 다릅니다. 이 아이는 옆으로 긴 직사각형 분홍이, 나비. 예쁘죠? 나비. 와, 이렇게 긴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마지막.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런 거. 이거는 동그랗게, 동그란 모양의 원형. 다리 이렇게 있고요. 사이즈는 굉장히 커요. 넉넉해요. 2,000원짜리 빨간 포트 구매하시면 3개 정도는 합식을 할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크죠? 와. 여기 보세요. 이쁘죠? 도담이라는 도담 9종 시리즈입니다. 시리즈로 제가 전화번호하고 이 내용은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에 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보시고 사장님 연락처랑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서 마음에 드신다면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전화가 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이 비엔또는 제가 인터넷에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바로 비엔또가 보실 수 있게, 보일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7종입니다. 7종에 42,000원. 택배비는 플러스 3,000원 해야 될것 같죠? 5만 원이 안 되면 택배비가 들어갑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면. 근데 도담은 5만 원이 넘잖아요. 5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비는 안 들어갑니다. 어이구, 아이고, 어떡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 행복한 꽃그릇 화분 언박싱 제가 또 이렇게 선물을 받았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곧 2,000명이 돼갑니다. 제가 원래 1,000명 단위로 해서 행복 나눔을 이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우연치 않게 또 이런 기회가 와서 2,000명, 500명 단위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제가 감사해서 표현하기 좀 부족한데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2,000명 구독 행복 나눔입니다. 감사 행복 나눔. 이거 준비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행복한 꽃그릇이에요. 지금 제가 그 전에 이런 것도 제가 언박싱 다 해드려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화분을 드릴 겁니다. 세 분께 이렇게 제가 올려놨는데 잠깐 꺼낼게요. 추첨을 해서 저번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행복 나눔 참여합니다. 그렇게만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화분 두 개씩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것만 드릴 게 아니라 제가 의미를 담는 다른 제 다육이도 콩분으로 해서 같이 보내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개씩 가고요. 세 분께 갑니다. 세분두 개씩 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키우는 콩분입니다. 콩분 아이들 요즘 짱짱해요. 굉장히 묵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요새 콩분 합식 정리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매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기회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드려보려고 하는데 혹시 콩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응모를 하시고 또 어차피 제가 축하 나눔이니까. 제 자축하네요. 제가 2,000명 곧 됩니다. 일주일 정도의 이벤트 진행을 할 건데요. 나눔 진행이죠? 할 건데 그 안에 되겠죠. 지금
고지입니다. 코앞이 고지, 고지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콩분 제가 의미가 있죠. 제가 키운 아이들이니까 이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포장을 해서 요거 두개 이렇게 같이 다갈 거고요. 이렇게 갈 거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세트로 또 콩분 이렇게. 이 아이는 미니마예요. 화이트 미니마. 이 아이는 올리비아. 올리비아예요. 이렇게 세트죠. 이 아이도 이렇게. 올리비아 이 아이도 굉장히 묵은 아이예요. 보이시죠? 목대. 짱짱합니다. 자구도 있습니다. 두 개. 자구도 두개 올라와요. 그리고 신기한 게 얼굴 한번 보세요. 분지죠, 이게. 다육이도 분지를 하나요? 아, 다육이. 하죠? 화이트 그린이나 뭐 이런 아이들은 하는데, 이렇게 올리비아가 분지하는 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어디 영상 아무리 봐도. 근데, 이렇게. 신기합니다. 이 아이 두 아이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누브라입니다. 누브라. 이 아이도 묵둥이에요. 그죠? 묵둥이로 보이시죠? 색감도, 이렇게 물듦도 있고요. 이 아이랑, 그리고 제가 키운, 입꼬지로 키운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쌍둥이. 제가 이 아이를 1년 키웠답니다. 이렇게 크기까지가 1년이 걸립니다. 지금 여기. 이 아이는 제가 입꼬지예요. 제가 입꼬지한 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는 처음입니다. 제가 입꼬지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입꼬지 성공한 지금 보니까 두 개가 있더라고요. 퍼플 딜라이트랑 저기 보시면 용월. 용월도 입꼬지 잘 되는 걸로 유명하죠? 용월 그리고 연봉. 새아이 입꼬지는 잘합니다. 남들 다 한다는 특히 잘 된다는 던져만 놔도 입이 나온다는 그 아이들은 제가 성공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개갈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 보이나요? 화면이? 잘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분, 행복한 꽃꽃분과 이분과 여기 아이들 콩분, 제가 키운 콩분이에요. 콩분 3개. 여기는, 이렇게 2개 하고, 이거 화이트 미니마, 올리비아 이렇게 해서 가고요. 이쪽은, 이쪽 2개에 화이트 미니마.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익스패트리아 차라입니다. 이 아이도 신기하죠. 입꼬지를 키운 거예요. 이 아이도. 이게 입꼬지인가? 아, 입꼬지가 아니고요. 제가 키우는 자구가 익스패트리아 철아 자구가 떨어져서 제가 저기 입꼬지 방에 심어놨었는데요. 이렇게 성장을 했었어요. 굉장히 작은 아이였거든요.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개. 세 개죠? 하나, 둘, 셋. 얘는 올리비아는 좀 변이가 된것 같아서 유전자 변이가. 그래서 이렇게 쭉 일렬로 이렇게 나눠서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행복 나눔 참여합니다. 예전처럼, 첫 번째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추첨은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저희 꼬맹이, 저희 집 꼬맹이 막둥이한테 또 부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갑니다. 1, 2, 3번, 세 분께 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뭐 말을 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한꺼번에 모아서 크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소소하게, 2,000명 축하 행복 나눔 2입니다. 현아, 행복한 꽃, 현아 다육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 나눔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나눔을 하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길죠? 지금 몇 분이야?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언박싱, 화분, 도담, 그리고 이쪽으로, 벤또라는 화분 해서 선물 받은 거죠. 해서 이렇게 오늘 영상
길게 찍어드렸네요. 길게 찍어보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이렇게 쭉 보면, 이 보세요. 이 진열대. 진열대. 화분 진열대가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남편님께서 우연히 어떻게 구해다가 저한테 이렇게 설치를 해줬네요. 그전에 저한테 이런 도움을 전혀 안 줬었는데, 조금씩 저한테 다육이, 제 다육이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 진열대인데요. 다육이로 채우기에는 제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양이 있어서 이렇게 임시로 화분 진열대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소품도 올려놓고요. 아직 지금 멀었죠. 다육이 채우려면.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여러분들 비엔토 행복한 꽃그릇,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담 9종 모둠입니다. 모둠 55,000원.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행복 나눔을 한다는 거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네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 좋은 행운이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나도 될수 있다입니다. 나도 될수 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안 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요일에 행복한 꽃 하나 다육이 영상을 이렇게 찍어 보았네요. 들어가 볼게요.